Korean pop culture has achieved great popularity in Asia and is now sweeping across the world. Now on BBC World News, we follow a girl band for a year as they prepare to make their debut. My country, South Korea. Mother, 만화 캐릭터인데요. 혜민이는 뒤쪽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애들 막 떠들든 말든 맨날 이러고 창밖에 쳐다보고 있는 애들. 혜빈 언니는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공부하는 모범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주 언니는 애들이 결정 못 내릴 때 뒤에서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주는 스타일. 재경 언니는 만사가 귀찮은 타입이죠. 라나 언니는 딱 애들이 막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쌤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러 바치는 좀 언니 미안해요 그러고 일단 세라 언니는 반장. 좀 시간이 뭔가 지체가 되거나 사람들이 늦어지면 안절부절해야 돼요. 막 혼내고 막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리더만 혼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멤버 중에 대부분이 아 저건 내 얘기다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언니, 세라 언니가 혼나고 뭐하고 하든 말든 아 그럼 세라 언니가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좀 있단 말이에요. 라나, 너는 저음으로 Making shining love, making a love together. You my baby, come to my world. 어떻게? 좀 파워가 조금 부족하다. 오케이 나와. 내가 그 상태가 몇 년 되지? 매일매일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저 안 올라가요. 어떡하지? 질러봐. 전체가 9명이 다 노래를 다 객관적인 가수로 너무 잘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은 또 사실 없고요. 예. 좀 성의 있게 너 다시 한번 해봐. 전 성의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Making a love together. 너 잠깐 나와볼래? We making real love, come into my world. 오케이, 자 좋아. 자, 근데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 세라라는 친구는 아주. 연습 많이 했어요. 저 응치였거든요. 네. 저 그러니까 노래하는 건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나간 사람들한테 막 들려주고 싶어하고 노래도 하고 막 초등학교 때도 막 동요대회 이런 것도 계속 지원하고 했었는데 노래할 때 없으면 그냥 노래방에 가서라도 진짜 죽자 사자 노래만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근데 즐기지를 못한 것 같아. 딱 나왔을 때 딱 앞줄에 서는 다다다다다 빵 했을 때 첫 줄에 서주는 애들이 그 첫 줄 임팩트를 먹고 안무를 했을 때 나도 내 생각에도 현주 여기 은지 여기가 지금 해민이 민. 여기 세라 요 줄이 해민 예. 여기 세라 예. 여기 은지 예. 여기 재경 이런 거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팀이잖아. 딱 그냥 논문해주잖아. 가수들 중에서 그 무대에서 가지고 안 쫄아낸 아무도 없어요. 기존 가수들도 1등 막 수십 번 애들 또 그 있으면 다 쫄게 돼 있다니까. 야, 맞지? 얘들 진짜 눈 감고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당장 산다는 건 어쨌거나 저희가 라임 뮤지스테드 뭐 고대 그리스 신화 막 그런 걸 따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저 의사랑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저희가 생각했던 건 원래 이 의상 무대 의상을 가지고 자켓도 같이 촬영을 하고 뮤비도 같이 그래서 두 번 준비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여신의 느낌을 낸다 그러면 저 노방 소재 더 구입해가지고 이제 뒤 라인에다가 뭐 이렇게 뭐 길게 롱으로 좀 잡아준다거나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을지.
우리 퍼포먼스하고 이 의상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고 밀리터리 룩 입고 덩어로스 입고 딱 하는 거예요. 모델처럼 쫙 걸어 나와서 안 돼 안 돼 이걸로 가 그냥 내 생각해 외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섹시하게 그리고 그냥 이빨 파라고 그냥 아이들 그냥 맞춰서 그냥 쌈바이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쌈바이가 아니라 화려하고 섹시하고 네. 뭔가 좀 저 뭐 꿀벅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타이틀일 수도 있는데 가사 연습해 오케이 가자 가자 해 그래도 아저씨 한번 들어볼래? 들어보자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너 진짜? 내려왔어. 가장 괴롭혔던 분 생각나는 분을 딱 해야지 고음에서 우리가 전부를 할 수 있어. 누가 제일 괴롭혀? 영필이야. 영필이 누구야? 시작. 영필아. 바로 현주 걸어 나오는 거? 어? 네. 이거야 이거. 어? 안무 가지 말고. 네. 현주 좀 가르쳐 줘. 네. 어? 네. 야 쟤만 좀 이상하게 나오고 혼자만 낙동강 오르다 걷듯이 나오잖아 지금. 근데 내가 좀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안 그래? 네. 야 그룹이니까 그냥 카메라 아무데나 붙이게 그냥 놔둬? 생각 좋아하니까. 너 왜 표정을 안 해? 어? 반하고 반 안 해. 쟤는 너 왜 얼굴 굳어 있어? 싸웠어? 아까 말씀드린 빠져나가는 말은 없어. 내일 모레야 뭘 아파서 쉬어 쉬기는. 어? 너네 뭐 음반 녹음하고 뭐하고 방송 금방 간다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아나 봐, 너네가. 또 시작이네, 저거. 어디 갔어? 졸로. 네? 어디 갔어? 여기 앞에 달수도 놓고 매니저들 왜 올라왔냐면 그냥 대화 좀 한번 해보려고 좋은 행동들만 했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고 아무런 말도 없었을 거고 다들 해피하게 재밌게 지금 다들 일하고 연습하고 있겠지 근데 어디선가 삐걱거렸고 불만이 나왔고 수군거렸고 뒷담화를 깠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너네 잘 되고 나면 너네 하는 말이 법이야 근데 지금은 니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니네가 자존심을 굽히는 게 우선이라고 난 생각을 해.
나미스에서 제대로 된 추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어. 리더가 리더다워야지 리더지. 리더가 리더와 함께 안 되면 리더가 아니지. 그래서 리더를 다시 정해주든 아니면 기존이라고 해서 하든 아니 결정이 나갈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까? 대답. 알겠습니까? 연습을 하는 거는 항상 연습실에 있는 거는 미나, 혜미, 나, 은지, 재경이. 나머지는 선생님이 어디 가서 왜 하나. 네가 모르면 어떡해. 전 연락받은 것도. 그 연습이 힘든 건 아는데 그 전날 놀고 그 다음날 나도 힘들잖아. 그래서 늦거나 아니면 뭐 머리하러 가거나 뭐 피부 관리 받으러 가거나 이런 거는 내가 알잖아. 그 사실을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내가 참은 게 수십 번이야. 진짜 누군지 말 안 해도 스스로는 알겠지. 나는 여기에 목숨 걸고 나는 진짜 하고 싶고 나는 연습을 해서 우리 솔직히 너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나는 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깨버리고 늦게 오고 연습하는 도중에도 내가 카운트하면서 얼굴을 한 명씩 한 명 쳐다보면은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너무 역력해. 그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뭐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일단 이제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여러분들 이렇게 아홉 명의 특성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주관적으로 또 우울 점수 체크를 하셨죠. 여러분들은 재밌게 살고 이렇게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방송에도 노출될 것이고 뭐 좀 화려한 삶을 사니까 우울하지 않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우울하다 이렇게 점수를 많이 매기셨어요. 아, 네. 웃기죠. 제일 우울해 보여요. 네. 표혜미 양은 혹시 몸 불편한 데 없으세요? 박은지 양은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혜빈 양은 좀 그 다른 분보다 좀 쉽게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도 개인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저희 그룹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내가 과연 우리 그룹에 도움이 될까? 제가 너무 지금 티를 낼 것 같아서 민망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고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없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집안을 찾아와서 연습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빠질 수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 한 명을 더 포함시켜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 한 달, 두 달 더 걸려요. 그럼 기다리던 여덟 명은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끌고 가는 모양을 최대한 취할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재발생이 되면 그냥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대 후반이야. 연령대 10대 91년생 뭐 92년생 이런 애들 있죠. 90년생 전후 하는 딱 요 느낌이 저희랑 같이 컨셉이 맞거든요. 그럼요. 네. 봅시다. 잠시만요. 추천을 맞춘 거 없어요? 아 맞다, 우리가 키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거의 지금 다 이쁜 거는 기본이고 키까지 이제 기본이 되는 추세라서. 그러니까요. 예. 키 크면서 날씬하면서 이쁘면서 가수를 하고 싶어 하고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어려워졌어. 이 친구 괜찮은데 키가 좀 많이 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매니저가 장모 선생님은 매일 거기 계시죠? 합류를 했어. 7월 중순에는 좀 차근차근 합류를 해서 7월 말 8월 초부터는 정말 이제 애들이 하던 거 너가 다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너가 이게 좀 인연이 잘 됐으면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되는데. 저 자신도 완성돼가지고 완성된 상태에서 뭐 들어가든 들어가는 게 낫죠. 현주랑 초반에 동기거든? 근데 현아도 너 노래 잘해. 들어보셨어? 또 들어봤지? 한 4년 됐나? 근데 우리가 뭐 자주 보던 사이는 아니고 그냥 내가 얘가 춤이랑 노래가 잘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불렀겠지. 이거 뭔가 올가미를 좋아하는 느낌이.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마. 너 시간 하면 되지. 그냥 친하게 지내라고. 그건 뭐 그냥 내가 뭐 매끄럽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더 편하지고. 자, 유나야, 잠깐만요. 소개시켜 줄게. 혜빈이. 그리고 너 현주 알고, 그리고 혜빈이랑 혜빈 언니야. 그리고 막내, 혜빈, 또 동생이 은지. 그리고 또 미나. 너랑 똑같은 주인 않을 거고, 그냥 저녁에 6시부터 한 10시까지 우리 6개월 전에 했던 안무 연습 있지. 그 정도만 진행을 할 거야. 너는 당분간은 춤춰야 되는 것들이 있지. 기본적인 거 그렇게 같이 배워나가. Sera가 이 중간 입장이다 보니까 나이가 그 멤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좀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애가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타즈 직원들이 뭐 리더를 바꿔보자. 축구 11명이 하는데 감독이 지시를 하지만 그 지시를 따라서 모든 전술과 모든 팀워크에 관해서는 주장이 나는 운동장에서의 감독은 주장이야. 그만큼 중요한 자리야. 다시 한번 리더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주고. 그래서 사제국 직원들의 얘기를 다 귀청을 해서 결론이 나왔어. 리더는 오늘 이 시간으로 라나가 한다. 앞으로 라나는 큰 언니로서 좀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좀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겠네요. 바로. 그 내가 욕 대신 욕 먹어도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후회되고 지금 왜 난 내 걸 못 챙겼을까. 못 챙겼습니다. 결국에 내 이미지가 이렇게 됐을 거면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내가 소발이 하면서 그렇게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이 많이 되네요. 리더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별로 오히려 저도 찬성을 하고. 아, 책임감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는 부담감이지. 너 리더에서 너가 뭐 너한테 좋은 거 있었어? 있잖아. 뭐라고? 뭐라고? 일단은 야, 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화이팅하고 이따가 너 다시 따서 한번 얘기하자. 나도요, 나도요, 화이팅! 아, 예? 네.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돼? 이것도 가끔 봐도 되고 웬만해서는 그냥 자, 무대로 올라갈게요. 무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자, 저희 녹화를 할 거니까요. 그 무대 옆쪽에는 다 나와주시고요. 준비. 방송 녹화입니다. 방송 녹화 갈게요. 셋, 둘, 하나. 네, 저희 정리하고 다시 한번 녹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린다. 아예 안 들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그냥 대본만 보면 돼.
해봤잖아. 많이 해봤잖아. 그치?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 라이브 별로였어? 응? 현장에서 괜찮은 거야? 한번도 별로였어. 응? 규성 이제 빨리 돌아가려고. 시간 괜찮아. 야, 그래서 머리 좀 하면서 옷이나 메이크업은 보지 마. 내가 지금 제일 지금 봐야 될 게 안무하고 노래를 잘 들어. 자기가 부른 노래들 어떻게 노래 불렀나. 그래서 근데 그걸 지금도 보고 생각 고민을 좀 해야 돼. 어? 한 10번에서 15번 플레이해줘라. 내가 봤을 때는 핏 떠나서 제일 큰 문제는 안무야, 안무. 노래가 안 좋은 건 근본적인 거고. 들어가서 한마디 음악 죽이면 그냥 다 올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한 반 정도 올 것 같은데? SF는 1시간 전까지 다 안무트까지 다 모이라고 그래서 1시간 더 연습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전동이 편하게 하는 거지 지금 쟤네들은 죽여놔야죠 지금. 세라는 그래도 노래 막 하잖아. 하잖아. 그 30시간 이주 하는 거잖아. 막 하는 거 같아. 근데 쟤도 지금 망가졌잖아 지금. 그럼 왜 망가졌겠나? 그냥 망가졌겠나? 그러니까 좀 안 된다는 거지 말고 좀 어떻게 좀 뭔가 애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못했기 때문에 반전이 됐다는 얘기죠. 어? 다시 0으로 돌아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0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발음을 하는 방법 자체를 지금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무대를 보고 나서 남들이 다 머리 생겼기 때문에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노래를 못 불러서만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에서 노래를 할 때 보면 되게 걔들도 노래 못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걔들은 자신 있게 해요. 그냥 자신 있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냥 그 컨셉이 맞는 거지. 어떤 이미지 비주얼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나오다 보니까 안티 세력들은 베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과연 저 친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해보고 싶은 친구가 과연 몇 친구가 있을까 라는 느낌이 들더라 했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겠고 만드는 그런 투지. 어? Nothing is impossible. 여기 조금 목을 열어야 돼. 잠깐만. 어! 목 조심 보이게. 어! 동그랗게. 다시.
대경이는 많이 좋아졌어. 근데 표정이 멍청해. 어? 그거 반드시 교체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어? 그래도 이 머리 힘들고 그렇지?
세상이 불공평하지. 그 말을 연습 열심히 할 자신 없으면은 빨리 간다는 게 좋을 테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남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돌이 되는 과정까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왜 원래 그렇잖아. 백설공주 신데렐라 걔네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 아니야. 걔네도 이혼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을 거야. 이건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일걸? 어쨌든 왜 변했냐면 데뷔하기 전에는 그 인간다움, 인간성, 정 이런 게 좀 공존을 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없어. 안녕하세요. 소비상에서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받고 전화기를 끄고 뛰쳐나왔어요. 도망간 곳이 신촌인지 여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가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 거 다 버려가면서 내가 내 가족마저 희생시켜가면서 하는 이 일을 굳이 내가 왜 했을까? 근데 그때도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회사에 3시간 일찍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걸 해야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걸 잘해야지만 되니까 족쇄임과 동시에 뭔가 나를 탈출시키는 그런 존재? When I am down.
Thank you.